할렐루야, 12월 7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루의 삶을 예배로 시작하려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예배자들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인도와 시만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늘 함께해 주셨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십년 가운데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르실 찬양은 우리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골로세서 3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세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극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참음을 옷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 아멘.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엄청난 고통과 고난이 있는 길이었습니다. 왜그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 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안에 있던 정말 수만 가지의 죄악 그 어떤 것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의 더러움들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용서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용서의 은혜를 지금도 누리고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엄청난 은혜와 용서함을 받았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내가 이런 엄청난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아, 받은 것처럼 나 또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13절 말씀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는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어, 불이익을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겪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는 용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주님의 놀라운 용서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아직까지도, 아, 나이 사람만큼은 용서할 수 없어.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었는데 평생 못 잊어. 이런 분이 있습니까?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용서해 주어라. 내가 너를 용서했던 것처럼 너도 용서해 주어라. 용서는 어쩌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진정한 용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고 진정한 용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주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용서는 어떤 선인만, 뭐 성인만, 목회자만, 믿음 좋은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은혜를 입었기에, 내가 그 용서의 은혜를 입었기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누구를 만나시든지 간에 용서의 은혜를 베풀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내게 대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아, 예수님은 이런 나를 용서해 주셨지. 그렇다면 내가 저 사람을 용서 못할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 용서해야지. 주님, 내게 용서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주님,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러한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용서의 은혜가 이 땅을 밝히고 이 땅을 따뜻하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용서의 은혜가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저 또한 다른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온전히 용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소서. 그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그들을 온전히 용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소서. 이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할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은혜요. 가장 아름다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용서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어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